자, 연습 문제 1번 575쪽 다음 예문에서 볼수 없는 수사법은 먼저 관동별곡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고전은 현대어로 옮겨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볼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고 하면 돼요. 백천동 곁에 두고 즉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지금 만폭동이라는 곳, 곧 만폭동 폭포가 있는 만폭동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밑줄 치고, 이때,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는 이것이 곧 폭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은유법이 쓰인 거지. 즉, 폭포를 무지개라고 했고, 폭포를 용의 초리, 용의 눈초리라고 했고, 용의 꼬리라고 했으니까, 즉, 은유법이 폭포가 곧 무지개요, 폭포가 곧 용의 초리니까 곧 은유법이 쓰였고, 은 같은, 옥 같은 했으니까 뭐가 쓰였어? 직유법이 쓰였고, 그리고 섞어 돌며 뿜는 소리라고 했지. 폭포가 내는 소리를 마치 폭포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섞어 돌면서 뿜어내는 소리 했으니까 무슨 법? 화류법이 또한 쓰였죠. 또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까지도 폭포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니까 또 뭐도 쓰였나? 과장법도 쓰였죠. 심리까지 폭포 소리가 들렸다는 건 과장법이 쓰였죠. 그리고 또 잊지 마, 들을 재난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밑줄 치고. 여기서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더니 우레 동그라미, 보니까 눈이로다 눈 동그라미. 이때 우레와 눈도 뭘 가리켜? 폭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들을 땐 천둥 소리 같더니 와서 가까이 보니까 눈 같더라. 즉, 앞에는 청각으로, 뒤에는 시각으로. 즉, 청각과 시각의 대조법을 보이고 있죠. 청각과 시각이라는 감각의 대조법을 썼죠. 또, 문장의 형식이 유사하죠?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즉, 문장의 형식이 유사하니까 대꾸법도 쓰였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수사법이 많이 쓰였지만 뭐는 쓰이지 않았어? 풍류법은. 속담이 없잖아. 인용된 속담이 없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글 자체가 결국 뭘 비유한 거다? 만폭동 폭포를 비유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밑줄 친 단어 중 폭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 이런 거 출제하기 딱 좋지. 여기서 폭포를 가리키는 단어 4개. 뭐야? 무지개, 용의 초리, 또 우레, 또 눈. 자, 그리고 스님이 말안한또 하나의 수사법이 있어. 힌트. 들을재란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여기에. 대조법 얘기했고, 대꾸법 얘기했거든? 또 은유법도 얘기했거든. 또 하나 바로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 같다 했으니까 원근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못 찾아도 괜찮아. 대신 찾아 놓은 걸 보고 그렇구나 라는 것만 할수 있으면 돼. 물론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고, 그죠? 2번, 사비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참신성을 상실한 의미다. 맞고. 언중에 의해 친숙해진 거다. 맞고. 작가의 창작성이 돋보인다. 요게 틀렸지? 작가의 개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사비유지. 또, 속담이나 관용구. 속담이나 관용구가 곧 사비유에 속하죠. 다음은 조치문의 일부다.
조칭문은 가전체 수필이야. 즉 바늘이 부러지니까 그 바늘이 부러진 거에 대해서 마치 사람이 준 것처럼 조문을 쓴 거야. 그게 조칭문이에요. 침자가 바늘 침자지. 그래서 바늘은 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쇠금자가 붙어 있고,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 협객이요. 뭐가? 바늘이. 무슨 법? 무슨 법? 의인법이 쓰였는데. 의인법이 쓰였는데 의인법이 없으니까 뭐가 쓰였어? 화류법이라고 답하면 되지. 또 굳세고 곱기는 망고의 충절이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형태가 유사하죠? 뭐야? 대꾸법이 쓰였지. 추호 같은 부리라고 했으니까 지구법이 쓰였고, 추호 같은 부리 했으니까 지구법이 쓰였고, 또 동물의 부리에다가 바늘을 비유한 거니까 이는 또 화류법을 쓴 거죠.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두려운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그러므로 앞에 말하다 하면은 말하는 듯하다.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역시 문장의 형태가 유사하니까 대꾸법이 쓰였죠. 자, 따라서 관계 없는 건몇 번? 5번. 대조법이 관계가 없지. 대조법만 관계가 없죠. 이해됐어요? 다음, 은유법은요. 은유법은 협객이요 충절이라라고 했는데, 충절, 충성스러운 절개 이 말인데, 결국 바늘의 곧은 모습을 보고 협객과 충절을 얘기했으니까 은유법이 쓰였죠. 다음 4번. 다음 예문의 수사법을 지정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사랑 오그 그림자여. 굉장히 문장이 역겹지? 이런 게 영탄법이야. 감탄형 어미를 썼지? 오 그림자여, 사랑 오 그림자여 하고 영탄법.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원래 붉은 산이 보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뭐야? 도치법. 새우 마냥 허리를 오그리고. 새우 마냥이라는 얘기는 새우처럼 허리를 오그리고 이런 의미니까 이때 지규법이 쓰였죠. 근데 눈이 펑펑 쏟아진다 할때 펑펑은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의태어죠. 의태어죠. 그러니까 의성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의태법이라고 해야죠. 할 만하죠? 또 다음 5번 문제. 천근을 못내 보아. 천근하면 하늘의 뿌리, 하늘의 끝을 못 보아서 망양정에 옳은 말이, 망양정이라는 정자에 옳은 말이 옳으니 말이야. 옳은 말이라는 말은 옳으니 이런 말이지. 망양정에 옳으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그만큼 동해에 비치는 그 수평선이 하늘이 어디고 바다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가뜩이나 노한 고래. 이때 밑줄 친 고래는 파도를 가리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마치 고래가 움직이는 것에 비유를 한 거야. 수사법, 화류법. 뉘라셔 놀라간대. 뉘라셔 하면은 누가, 놀래간대 하면은 놀라게 하기에 사동문이죠. 놀라게 하기에. 즉 누가 놀라게 하기에 놀래간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품거니 어지럽게 구른지고, 즉 누가 놀라게 하기에 저렇게 붉고 품고 어지럽게 구느냐. 결국 동해 바다에 아주 즉 넘실거리는 파도를 동해 넘실거리는 파도를 즉 비유해서 쓴 거죠. 그래서 가는 파도가 주요 소재야. 동해의 파도가 주요 소재고 그 파도를 어디에 비유했어? 고래에 비유해서 썼죠. 금강대 맨 위에 선악이 삿기를 치니, 선악은 학이죠, 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그 학이 삿기를 치다. 삿기란 뭐야? 새기지? 아니, 저기, 새끼. 응? 새끼를 놓았다, 이 말이. 새끼를 치니, 춘풍의 옥적 소리, 봄바람의 옥피리 소리. 이때 옥적성이 곧 춘풍이야. 춘풍이 곧 옥적성이야. 즉, 저 산꼭대기의 옥피리 소리는 곧 봄바람 소리를 말하는 거야. 은유법이죠. 춘풍 옥적성에, 즉, 봄바람, 그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뒀던 뒤, 즉, 첫잠을 깼는데, 호의 현상, 붉은 옷을 입은, 즉, 붉은 옷을 두른 여인네다라는 얘기인데, 이는 곧 학을 비유한 거죠. 학을 호의현상이라고 해요. 붉은 옷을 입은 여인네다 하고 학을 호의현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법? 의인법이죠. 이 호의현상의 뜻을 모르면 또 이게 학을 비유한 거라는 걸 모르면 못 찾죠. 호의현상은 즉 학을 가리키는데 학을 가리키고 학을 사람이 입는 옷에 사람 옷을 입은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비유를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죠. 방공에 솟았더냐면 공중에 솟았더니.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3번. 먼저 화류법이 쓰였고 그리고 의인법이 쓰였죠. 6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때 귤은 외국 문물을 말하고 이것이 회수를 건넌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문화 유입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 가서는 탱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는 형편없어진 거지. 즉 왜곡된 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귤이라 하더라도 이게 회수를 건너 문화가 유입되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꼭 귤이 아니라 뭐야? 탱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우리 일본의 건전한 사우나. 그들은 따뜻한 온천물이 많으니까 이 사우나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퇴폐적인 그런 사우나 시설이 됐으면 딱 탱자가 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컴퓨터라는 이 좋은 도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도박 그런 이런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다거나 인터넷 음란물 유포에 사용이 된다거나 이러면 문화적으로 왜곡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고 해요. 자, 이때 문화의 왜곡 현상을 이는 가리키고 이는 속담이거든요. 이와 같은 속담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수사법 뭐가 쓰였다? 풍류법이 쓰였고. 왜 풍류가 쓰였는지 알겠어요?
문화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돌려 말했고, 그러므로 풍류가 쓰였죠. 다음 7번. 다음에서 풍자의 기능이 약한 거. 풍자란 뭐냐? 비판이야. 즉, 풍자의 기능이 약한 것, 비판의 성격이 약한 것. 1번, 어물쩡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어물쩡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즉,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단이 전부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집단 전체가 욕먹을 수 있다. 이 뜻이고. 2번, 강한 장수 밑에 약한 군사 없다. 이건 글자 그대로지. 뭘 빗대어서 비판하거나 한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강한 장수 밑에는 약한 군사가 있을 수 없다. 리더십을 강조한 거지. 그러므로 2번은 풍자하고는 관계없죠. 3번, 빈수레가 요란하다. 뭘 비판한 거야? 잘 모르면서 시끄럽게 아는 척할 때. 잘 모르는데도 즉 시끄럽게 아는 척하는 것.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뭘 비판한 거야? 신중하지 못한 것. 신중하지 못한 것. 또 재주가 많은 사람도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거지. 우리 그래서 한자 성어에 뭐가 있어? 천려일실. 천려일실. 무슨 뜻이에요? 수천 번 생각해도, 수천 번 심사숙고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려일실. 천려일실 하면 수없이 생각을 해도, 수없이 생각을 해도, 우리 일천천자, 일백백자가 들어가면 아주 수많은, 많은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그리고 여자는 근심 여자거든. 범호자 밑에 생각사자가 있단 말이야. 호랑이 보면 무슨 생각나겠니? 우리가 퇴근하는데 그집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어. 무슨 생각 있겠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자고 생각해 보겠지. 그래서 생각 여자야. 근심 여자, 생각 여자. 그렇게 수없이 생각해도 일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은 실수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천려일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뭘 지적한 거야? 부화매동하는 거. 줏대 없이 행동하는 거. 부화뇌동하는. 줏대 없이 행동하는 부화뇌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따라서 7번에 풍자라는 낱말은, 풍자라는 낱말은 결국 뭘 의미한다? 비판이 들어있어야 돼. 해악은 뭘 의미한다? 유머만. 해악은 유머만 이야기하는데 풍자는 유머와 비판이 함께 있는 거야. 다음 8번. 미추친 부분과 관계없는 수사법은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일단 대조법, 그리고 대꾸법, 그리고 점점점 생략법, 그리고 속담을 인용한 것이므로, 즉 인용법이 인용된 것인데,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표현은 속담까지는 아니고, 속담까지는 아니고, 왕후의 밥이 의미하는 건뭘 의미해? 아주 부유한 것. 반면에 거린의 차는 뭐야? 아주 약소한 것. 그러니까 이는 대유법, 대유법, 대유법이 쓰였고. 그리고 결국 밥을 왕후가 먹는 밥, 집에 먹는 그 밥을 왕후의 밥에 비유했고, 거린의 찬에 비유했으니까 은유법이 쓰인 거죠. 그러나 이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은 속담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풍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과 관계없는 거. 정답 몇 번? 3번.
자, 지금 8번은요, 에세이, 수필인데, 본문 잠깐 봐봐요.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출근하면서 아내의 밥상을 차려놓고 쪽지를 써놨다는 거지.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었고. 그래도 아내를 위해 밥을 해놓고, 그리고 반찬은 없지만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고 해놓은 거지.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요새 이런 여자가 어딨니?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비록 가난해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아내를 위해 정성 들여 밥한 끼라도 해놓은 거에 대해서 아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런 글을 누가 쓰냐면 당시에 대학 교수들이 쓰는 거. 지네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따위 글을 쓰는 겁니다. 스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하면 가정도 깨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이 급증한 건 언제예요? IMF 직후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복이 잘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도 헤어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싸웁니다. 가족끼리 사이 안 좋은 집 많죠. 그런데 가난하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가난하니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발적 가난을 원하지는 마세요. 이해 돼요? 아무리 애써도 경쟁이 공정하지 못해서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에이 뭐 인생 뭐가 있다고 뭐 굳이 뭐 좋은 거 가질 필요 있어? 굳이 뭐돈 때문에 아등바등 할 필요 있어? 이러는 순간 나쁜 새끼들은 남의 것까지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제 것을 뺏기는 바보짓은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 스님은 가끔 행복이 어디 돈으로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놈이 있으면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그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맹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항산 이후에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항산이 뭐냐? 먼저 최소한의 먹고 살게 있어야 그래야 항심, 도덕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야 예의도 차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세끼 정도 굶었어. 그런데 겨우 먹을 게 하나 앞에 놓였어. 그런데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럴 것 같아요? 세 끼는 아니지. 세끼 정도 못 먹고는 견딜만 하겠다. 그러면 15일을 굶었다 그러자. 그래서 우리가 고립된 곳에 갔는데 15일을 굶었어. 근데 그때 마침 먹을 게딱밥한 공기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할것 같냐고. 천만에요. 그건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는 있지만 스님 먼저 드시라고 예의를 차릴 수도 없고 선생이라고 어휴 나부터 먼저 먹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맹자는 항산 이후에 항심이다. 즉 먼저 이 먹고 사는 게 채워져야 그래야 그다음 예의 범절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돈 많은 놈이 연애할 확률이 높겠니? 가난한 집 애들이 연애할 확률이 높겠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당장 아르바이트 해서 어떻게든 집안에 한 푼이라도 보태고 공부해야 되는데 연애가 되겠냐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치 그 가난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식의 글이나 말은
대부분 부자들이 떠든다는 것. 그것도 아주 1% 되는 엄청난 부자들이 그따위 말을 떠드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져.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애를 써야 돼. 그랬다고 이미 우리는 부자 되긴 글렀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정말 초부자가 되려면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야 돼. 그러니까 이미 그건 글렀고, 뭐 여기서 부자라고 해봤자 뭐 아버지 어머님이 건물 하나 좀 있거나, 응?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어디 저기 개발 안 되는 곳에 땅좀 있거나 이렇겠지. 그러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삼성이나 저기 LG처럼, 그지? 저런 부자들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아파트가 막 500채 있는 애들 알겠어요? 이런 부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을 마치 좋은 것이냐, 부자는 나쁜 것이냐, 이거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몫은 열심히 챙기고, 공무원이 되어서도 수당 챙길 거다 챙기고, 알겠어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게 현명한 사람이고.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사설 시조에서, 자, 사설 시조가 뭐라고 배웠나요? 중장 부분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거. 여기 사용된 수사법 중 주제 형성과 관련지어 가장 핵심적인 것. 여기서 결론부터 스님이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 시조를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 시조를 봤을 때, 이는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요, 양반에 대한 풍자다라고 주제를 말해야 되고, 그걸 직접 얘기하지 않고 돌려 말했잖아. 두꺼비 파리를 들어서 돌려 말했으므로 풍류법이지. 풍류법을 다른 말로 우화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특별히 우화라고 하는 건 동물을 의인화했을 때, 동물을 의인화해서, 즉 풍자하면, 동물을 의인화해서 풍자하면 이를 우화법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풍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솝우화 이러잖아. 그래서 우화, 동물을 의인화했다. 봅시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그러니까 두꺼비와 파리는 누가 더 강자야? 두꺼비가. 그러니까 강자인 두꺼비가 약자인 파리에게 파리를 물고서는 두어미에 앉아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두꺼비가 이때는 파리를 지배한단 말이야.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백송골은 송골매야. 커다란 매지. 그럼 이 백송골은 두꺼비보다 강자야, 약자야? 강자죠. 그러니까 백송골이 딱 나타나니까, 그것도 멀찍이 백송골이 떠 있으니까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누가? 두꺼비가 두어 말에 자빠졌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보면은 두꺼비가 겁이 나가지고 두어 말에서 떨어진 거야. 그렇지? 얼마나 유치한 놈이냐, 아니 얼마나 즉 약한 놈이냐 이거지. 파리 앞에서는 강한 척 굴었지만 멀리 백송골이 떠 있으니까 제풀에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가다 자빠졌다고. 근데 마지막 종장에 모처라 날랠 낼시망정 애얼지 뻔하여라. 이때 모처라는 그냥 감탄사야. 모처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감탄구. 오 베이비 이런 거라고. 알겠어요? 들어서 오 베이비 날랠 낼시망정.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즉 몹시 날랜 나니까 망정이지.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애얼질 뻔했다. 뭐야? 넘어져 멍이 들 뻔했다. 넘어져 멍이 들 뻔했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자빠지긴 자빠졌지만 멍도 안 들었다 이거지. 왜?
워낙 날쌔서. 지금 뭐한 거야, 두꺼비가? 어? 착하다고? 어? 뭐한 거야? 허세를 부린 거지. 어? 무서워서 벌벌 떨다 넘어져 놓고선 멍도 안 들었다. 날쌔 나니까 멍도 안 들었다 했으니까 허세를 부린 거야. 우리 그런 거 한자성어로 뭐라 해? 허장성세라 하지. 즉, 두꺼비가 허장성세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꺼비는 중간 관리층 혹은 양반층을 말하고, 파리는 최하위층, 최하위층 백성들을 말하고, 최하위층 백성들을 말하고, 백성골은 최고 권력층. 즉, 왕이나 외세를 말하는 거죠. 왕이나 외세를 말하죠. 그래서 최고 권력층 두꺼비는 양반층, 그 중간 관리층은, 그리고 파리는 최하위층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시조도 이제 문제 풀며 공부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10번.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때 밑줄 친 번지는 뭘 의미하죠?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며, 이때 번지는 뭘 의미해? 뭘 의미해? 재개발된 건물이야. 인간이 만든 건물. 인간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간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었다. 이때 번지는, 둥지와 같은 자연의 보금자리지. 둥지, 곧 자연의 보금자리가. 꼭 새의 둥지만을 말한다기보다도 자연의 보금자리, 곧 둥지를 포함하여 자연의 보금자리들을 말하지. 또 성북동에 새로 번지가 들어서면서 할때이 번지도 꼭 사람이 만든 건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의 파괴, 인간의 문명의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걸 번지라는 말로 즉 대표하여 쓴 거야. 무슨 법? 이런 게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일부를 들어서 사는 곳을 번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번지라는 단어를 일부러 들어가지고 그런 인간이 사는 곳 또는 자연의 보금자리를 가리켰다고. 이를 대유법 또는 다른 말로 제유 또는 환유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 10번 문제는 환유와 제유를 구별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일부를 들어 전체를 나타내니까. 왜 집이 생기면 번지가 붙잖아. 주소지. 그러므로 제유법이 더 적절하죠. 이해됐어요? 자, 11번. 대유법이 사용된 것은 했어요. 1번.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 붙는 듯하다. 이때 산이 푸르다 하는 건 묘사한 거죠. 이건 비유한 거 아니죠. 그렇지? 다음 2번. 저녁에 모여선 빵과 통조림으로 끼니를 태운다. 이때 빵과 통조림으로 끼니를 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맛있겠다야? 무슨 뜻이야?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잘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으로 태운다는 얘기지. 정답 몇 번? 2번. 이게 대우법이지 뭐예요. 그렇죠? 빵과 통조림이라는 인스턴트 식품의 일부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운다는 얘기니까 대유법이죠. 3번,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선이여, 사뿐히 접어올렸다. 수사법. 자, 이렇게 버선을 신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을 사뿐히 접어 올렸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죠? 수사법. 뭐예요? 묘사지, 뭐야. 이거는 비유한 게 아니잖아. 비유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자꾸 묘사하고 비유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눈으로 보듯 구체적으로 쓰는 게 묘사인데, 그걸 뭔가 다른데 빗대야 비유지. 그렇죠? 다음. 아시아시 크나시 마오마오 그리마오. 이때 반복이죠. 반복. 민족과 인류를 저 역사의 함정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역사의 함정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뭐예요? 은유법이죠. 역사의 함정, 은유법이죠. 12번. 중위법이 쓰인 것은 1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가 쓰였나? 그렇지. 구름에 달 가듯이 지규법. 2번. 귓가에 부딪히는 푸른 종소리. 귓가에 부딪히는 푸른 종소리. 뭐가 쓰였나? 자. 소리가 들리는 걸 귓가에 부딪힌다라고 했어. 화류법이죠. 화류법이죠. 묘사 아니야. 화류법이야. 해설 잘못됐어. 묘사 아니야. 화류법이야. 그리고 푸른 종소리는 뭐가 사용됐어? 공감각적 심상.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 하죠. 종소리라는 청각을 푸르다, 시각에 빗대어 말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느니라. 이때 수양산은 뭘 말한다? 실제로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다는 수양산이라는 산의 이름이요. 동시에 이 시조를 쓴 성산문에 당시의 임금이 뭐야? 수양대군이므로. 이때 수양산은 중의적이다. 중의법이 쓰인 거지. 이해됐어? 수양대군 이름이 수양이라 중의법이 쓰인 거야. 또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다는 산의 이름이 뭐야? 수양산이야. 만약에 백이숙제가 문학산에서 죽었으면 중의법 아니야. 이해돼? 중국의 백이숙제가 중국의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는 고사, 즉 백이숙제의 고사에서 온 거고, 그리고 수양대군의 수양이 역시 이름이 같으니까 중위법이 쓰인 거지. 자, 4번.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열구름은 여다가 가다니까. 열구름 하면 지나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머물세라. 무슨 뜻? 머물세라. 머물까 두렵다. 리을세라 하면 의구형 어미거든. 리을세라, 의구형 어미야. 따라서 머물까 두렵다. 즉 지나가는 구름이 머물까 두렵다. 이때 지나가는 구름은 곧 간신배를 말해.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배를 말해요. 수사법. 이때 지나가는 구름이 간신배를 말하고, 구름이 가리는 해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상징이라고 합니다. 작품 전체에서 해석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상징이라고 해요. 왜냐? 구름이 지나갈 때 해를 가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구름을 간신배래. 그리고 그 해를 임금이래.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죠.
비유한 게 아닙니다. 비유한 게 아니죠. 즉, 그 구름이 해를 가리니까 그 구름은 간신배를 말하고 해는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는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지. 선생님, 그럼 상징하고 비유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징은요, 작품 전체를 읽어야 의미를 알수 있어. 여기 열구름이 간신배다라는 건이 앞에 해를 가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가 간신배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문다, 이 표현은 그냥 묘사일 뿐이야. 그러므로 상징은요, 작품을 다 봐야 알수 있는 게 상징이고, 비유는 그 구절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비유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이 시조의 마지막 종장에 있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는 상징적이다. 이때 열구름이 즉 간신배를 말하는 건 상징적이다라는 거고, 머물세라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걸 무순형엄이라고 부른다고? 의구형엄이라고 한다고. 의심과 두려움을 표할 때, 의심과 두려움을 표할 때 의구형엄이다라고 해요. 자, 13번 봅니다. 지금 글쓴이의 감정을 대상물에 이입시켜 표현해 놓은 것 그랬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감정 이입된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멀리 운동장 구석에 죽어가는 고목나무가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과거 속으로 묻어버리고 지금은 암담한 어둠 속에서 밑줄쳐 빈몸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빈몸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운동장에 있던 고목나무가 마치 헐벗은 고목나무가 빈몸으로 서 있는 사람 같고, 또 똑똑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고요. 그리고 이는 감정이입하여 바라본 거죠. 정답 몇 번? 4번. 1번 봐요. 꽃이 피기 전에는 방금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주둥이 같다가 직유법이죠. 꽃잎이 떨어지면 나팔 모양이 되어 은유법이고요. 오묘한 음악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터지는 것 같다. 즉, 이 노래에서, 이 시에서 병아리 주둥이 같고 나팔 모양이 되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개화하는 장면이죠. 꽃이 피는 장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근사하게 썼어요. 2번. 수면이 희미하게 차츰 부풀어 오르며 그 고요함 속에 물발이 서듯 수초가 일어서고 산빛이 차츰 엷어졌다. 이때도 묘사가 있는데 감정을 넣어 묘사한 건 없죠? 즉 시각적인 묘사가 주가되고 있고 감정을 넣어 표현한 건 없습니다. 3번.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덮이면 꺾이게 된다. 분명히 꿋꿋하게 고집스럽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덕 않는다라는 말은 자칫하면 의인법으로 볼수 있지만, 여기 소나무가 비바람에 끄떡 않고 소나무가 고집스럽게 즉 있다라는 장면은 묘사가 주가 되고 있고 그 뒤에 그 소나무가 눈이 내려덮이면 꺾인다 하는 거, 이거 역시도 묘사지 비유한 게 아니죠.
또 설령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이라는 말이 의인법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감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꿋꿋하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거지 감정적인 슬픔,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19번을 보시면 파르나니 깎은 머리 박사공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우라 그랬잖아요. 고와서 서럽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는 역설법이죠. 곱다와 서럽다를 나란히 썼으니까 역설법이지. 그럼 질문이 지금 역설법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걸 질문했어. 1번,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건 외로운 황홀한이라고 했죠. 외로운 황홀한 역설법이지. 서로 모순되잖아. 외로운 황홀한 역설법. 2번, 캄캄한 대낮이라고 했지. 어떻게 대낮이 캄캄하겠어? 그죠? 모순된 것으로 수식했으니까 역설법이죠. 또, 이 작은 어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밑줄 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겁니다.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역시 역설법이죠. 아니, 짓고 싶으면 다 지으면 되잖아. 이해 돼? 4번.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밑줄 쳐 애정의 핀을 꽂고 그랬죠. 애정의 핀을 꽂고. 무슨 법? 은유법이. 애정의 핀을 꽂고 은유법을 썼죠. 도라들 간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시와 그리고 또 소설에 있어서 짤막하게 알아둘 것과 함께 국문학서의 흐름 정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학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추석에 우리 학원은 수업을 하네요. 당일 빼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왜냐면 3일 내내 쉬면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4일이야. 물론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그냥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라면 아 이거 긴 방학이다 하고 또쉴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추석 명절에 당일날 빼고는 꼭 책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꼭 책을 보고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니까 공부하기 좀 귀찮고 힘들어도 펜 들고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을 꼭 확보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뭐 송편을 입에 물고 앉아 있더라도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